안녕하십니다. 아들 잘 갔다 왔어? 안녕하십니다. 아들 잘 갔다 왔어? 네. 아이고, 와,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나니까 이상하다. 앉아. 이상해. 내가 대신 저거 미역국 먹는 거야? 준엽이 생일도 지난 지 며칠 안 됐고 이러니까 미역국 준비했어요. 감사합니다. 와, 이거 너무 너무 신기하다. 또 준엽이가 조기 좋아한다고 아, 그랬나요? 조기도 준비하고 어때 맛이? 짭짤하네. 짭짤해? 물좀 부어 그럼. 짭짤하면. 조기 먹어. 잘 만나고 왔어? 네? 얘기 많이 했어? 오히려 저녁에 가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. 그렇지. 뭔 얘기했어 가서? 무슨 대화했어? 로아 사진 좀 보여주고. 로아가 너무 빨리빨리 크니까.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못 데려갔잖아. 그렇지. 로아한테 아직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. 설명이 안 돼. 설명을 못 하겠어. 네가 가끔 이제 준엽이 사진 보고 로아가 아빠라고 그러거든? 닮아서 아빠 비슷해. 아니야. 작은 아빠야, 내가. 거기까지만. 그래, 뭐, 모르니까, 아예. 얼굴을 본 적도 없고. 그래서 내년에 기일에는 한번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 보꼬마, 그냥. 그랬죠. 그래, 아직은 좀, 뭐, 너무 어리고, 그렇죠. 조금 더 커서 그렇죠. 이해를 할수 있을 때. 네. 처음에 딱 준혁이 태어나서 집에 딱 내려놨을 때, 야, 너 동생 왔어. 분유사 와. 그 상가에 분유사로 뛰어가던 게 아직도 기억나. 그래? 그래? 너무 신났던 거. 동생이 생겼다. 내가 분유를 사다 준다. 그것도 아직 기억나고. 그리고, 오늘 사진 가져간 게 이제 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거든요. 그거 보니까 이제 그때 귀여웠잖아, 너무. 엄청 귀여웠잖아. 소심하고, 소심하고, 조용하고. 나하고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막 아줌마들이 아우 예쁘다 너무 예뻐 막 이러면 내 손바닥을 막 꼬집는 거야. 내가 남잔데 멋있다 그래야지 이쁘다 그런다고 나를 막 손바닥을 꼬집어 한마디 귀엽네. 하라고. 그런데